서강대학교 재외국민 3년 특례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학년도 기준 서강대 재외국민 특례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싸이미에서 국제학부 글로벌 영어 특기자와 그리고 리터니 인포에서 특례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샘 홍원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대학이 서강대인데 작지만 강한 대학. 서강, 소강, 소강, 작지만 소강한 대학. 네, 서강대 부분입니다. 전형적인 서류 100% 그와 같은 대학이죠. 고대, 연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까지 서류 100% 기준으로 해서 필답은 없어진 지가 오래지요. 그래서 서류를 여러분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오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적인 거 위주로만 보는데 내용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본 영상을 시청함에 있어서는 좀 집중을 가지고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서강대는 계열별로 전체 인원을 모집합니다. 학과별로 지원을 하고 학과는 선택할 수 있지만은 모집 자체는 계열별로 이루어지는 만큼 여러분들이 주의를 요하고 특히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여러분들의 표준 학력 자료를 어떻게 구성을 해서 여러분의 학력을 입증하느냐가 서류의 관건이고 그리고 또 자기소개서 여전히 중요한 서류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본격적으로 서강대 2021학년도 재외국민 3년 특례 입시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정원의 2%이 기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확인을 해주시고요. 일정이 약간 좀 변화가 있죠. 변화가 있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모집 인원을 좀 확인해 주세요. 모집 인원 부분 것은 서강대는 총 인원 보시면은 31명이라는 작은 인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정말 작은 인원이죠. 1574명이 서강대 전체 정원인데 그 부분 것의 2%에 해당하는 그와 같은 인원입니다. 그래서 31명을 서강대에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3특 학생들은 학과별 물론 자기 학과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입학 성적은 학과별로 내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다시피 인문 계열 그리고 자연 이렇게 통합해가지고서 선발을 합니다. 즉, 여러분이 지원하는 학과가 어떤 학과여도 관계없지만은 인문 계열 19명 속에 들어가야지 합격이 됩니다. 최초 합격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전공을 하든지 관계는 없어요. 인문 쪽에서 전공을 선택해서 지원을 하는데 내가 지원한 학과 학생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 사회 계열 전체 학생들이 한꺼번에 경쟁합니다. 이것이 정원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학과별로 모집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총 19명 안에 서류 100%로 합격을 하면은 자기가 어떤 전공을 선택했든지 간에 그 전공을 전공 전그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합격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학과가. 그렇지만은 어차피 성적순으로 중고교 과정 이수자는 19명을 모집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특히 인기가 좋은 지식융합 미디어학부 있습니다. 여기서 4개 전공 특히 예전에 글로벌 한국학이랑 아트앤테크를 해외 학생들이 아주 이제 좋아하는 그런 전공인데 이 부분 것도 인문 계열에 속합니다. 인문 자연, 한국 학생들은 인문 자연에 그와 같은 그이 모집 단위가 있는데 재외국민 3년 특례 학생은 인문 자연의 지식 융합부를 어디로 인문으로 통합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19명을 모집한다. 그래서 이 19등 안에 들어가야지만 서강대 합격하기 때문에 아주 경쟁력 있는 그런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정교육과정 해외 이수는 여전히 수월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은 3년 특례이기 때문에 19등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서류를 잘 꾸며야지만 가능할 것입니다. 네, 자연과학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과학부와 그리고 공학부 이렇게 이제 두 가지 학부가 되어 있는데 학부별 모집도 아니고 학과별 모집도 아닙니다. 물론 자기가 학과별로 지원은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전체 계열입니다. 자연 계열을 통으로 해서 12명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컴퓨터공학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컴공으로 지원을 해요. 자기가 학과 명칭도 씁니다. 그렇지만은 컴퓨터공학 학생들끼리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이과 자연계 전체 학생과 경쟁해 가지고서 나는 컴공인데 내가 다른 화공이나 기공 전자공학 학생들로 12명이 채워져 버렸고 나는 거기에 실력이 못 미친다 그러면은 1차 최초합에서는 합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을 무엇으로 하고 학부 무엇으로 하든지는 관계가 없어요. 일단은 인문계 전체 19등 안에 들어가야 되고 자연계 전체 12등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31명 모집한데 31명을 통합적으로 31등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닙니다. 즉 여기서는 모집 단위가 계열입니다. 19명 안에 인문계 들어가야 되고 12명 안에 자연계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소수 인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인원이죠. 31명이 정원의 2%니까 원래 서강대는 1500명밖에 안 돼요. 다른 대학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보통 50명대 이렇게 모집하는데 서강대는 30명대의 소수 인원을 모집하고 있다. 네. 참고적으로 지원 자격이라든지 관련되는 기준들 여러분들이 다 확인을 해주고요. 제출 서류 부분입니다. 요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제출 서류 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전형 방법이죠. 그래서 전형 방법은 사실은 면접이 없습니다. 면접 없고 그냥 서류 100%인 만큼 서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시험을 봐서 나는 서강대 합격하고 싶은데 서강대는 필답고사가 없어진 지 오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류 100%고 그 서류 100%를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이제 지금 관건인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중교고 과정 해외 이수나 정교육 과정 해외 이수 여러분들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 서류 100%로 끝나는 부분이고 계열별 총점 순으로 말씀드렸듯이 문과 계열 19명 이과 계열 12명 그래서 전체 31명을 선발하는데 각 모집 단위별 선발 인원은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학과 기준으로는 하는데 그 학과 기준의 최도 인원이 학과 정원의 10%는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과가 50명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19명을 선발하는데 예를 들어서 경영학과에서 그 19등 안에 드는 학생이 6명이다. 근데 경영학과 정원이 50명이다. 그럼 10%인 5명까지만 선발한다는 거죠. 물론 경영학과 정원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서 모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서류평가 100%의 그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면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정성평가한다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학생부 종합평가 학종 전형에 해당하는 제출 서류에 대한 정성적 종합평가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사실 이제 성적증명서 부분 것은 정량평가죠 원래는. 근데 비교과 활동도 있으면은 거기까지 해가지고 보고 해외고 학생들이 성적증명서에 별도의 비교과가 있을 수가 없죠. 그냥 시트 거의 한 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 보충자료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대학마다 쓰는 명칭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은 기타 서류 목록표 그리고 어떤 대학은 학력 입증자료 서강대는 학교생활 보충자료 말이 보충이지 성적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보충자료 내면 되겠네요 그래서 보충적으로 쓰이네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히려 학교생활 보충자료 이 부분이 바로 핵심적인 서류평가 요소고 성적 보고 자기소개서도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학교생활 보충자료라는 사실이에요. 서강대 입시에 있어서의 핵심은 결국은 100% 서류 전형이고 100% 서류 전형에서 여러분들이 온갖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자소서도 있지만은 이미 어차피 트랜스크립 성적증명서는 끝났어요. 그러면은 핵심적인 건 뭐냐? 다름 아닌 학교생활 보충자료를 이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그런 정성과 그리고 노력으로 여러분들이 서강대 3년 특례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 100% 기준으로 해서 그럼 어떤 서류를 준비하느냐 하는 부분이죠.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입학원서 쭉 나오고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서류가 있고 우편, 오프라인이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문 제출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우편 제출을 선호하죠.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온라인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오프 서류를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입학원서, 서류심사, 지원서 이건 다 어차피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부분입니다. 자소서는 여러분들이 서류 100%는 계열별 기준으로 19명, 12명, 그래서 31명을 모집하는데, 자기소개서의 내용만큼은 본인의 그와 같은 퓨처골, 미래의 목표랑 그리고 자신이 지원하는 학과, 메이저,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그와 같은 노력, 활동 이 부분이 일관성 있게 이렇게 진술돼야 되고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자소서 꼭 넣어야 됩니다. 일부 한국 학생들 입시에서는 자소서를 없애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서강대 3년 등내에서 서류 100%에서의 자기소개서는 매우 중요한 전형 요소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서류, 서강대 입시에서 핵심적인 서류는 학교생활 보충자료라고 그랬습니다. 말이 보충이지 보충이 아니라 핵심자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세개 온라인으로 입학원서, 서류지원서, 자기소개서 있고 그리고 학교생활 보충자료도 역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는데 이거 잘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편집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학교생활 보충자료는 선택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택이니까 나는 이거 안 내고 필수 서류만 자기소개서만 내고 합격을 기다린다는 것은 현실감이 떨어지는 그런 수험생입니다. 반드시 내줘야 됩니다. 목록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입력합니다. 학교 생활에 내가 뭐뭐뭐 해가지고 목록을 가지고서 이제 하는 부분 거. 그런데 이 증빙 자료가 있어요. 학교 생활 보충 자료 목록표는 원서 접수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타이핑해가지고 입력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증빙 자료, 그죠? 증빙 자료는 반드시 PDF 파일 형태로 원서 접수에 업로드합니다. 결국은 PDF 파일을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편집 능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결국은 편집이 뭐다? 실력을 좌우하는 거예요. 어떻게 꾸미느냐 이 문제죠. 편집 자체가 권력이에요. 그래서 뭐 없는다는 겁니다. 에디톨로지 이런 부분에 이와 같은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학교생활 보충자료를 어떻게 꾸미느냐 하는 부분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서식을 좀 참고로 하시면 되는데, 여기 서식에서 자소서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이 부분입니다. 바로 학교생활 보충자료. 말은 그렇게 해요. 뭐 필수 서류 아니에요. 선택형 제출 서류다 그렇게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꼭 필수로 제출을 해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목록을 만들고 어떻게 증빙 자료를 만드냐? 증빙 자료는 PDF로 만든다 그랬습니다. 사실 서강대 이 서류 100%에 이거 증빙 자료 만들고 학교생활 목록표 만들 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습니다. 학생들도 그렇지만 부모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왜? 도저히 학생 혼자서 이것을 하기에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물론 준비가 철저하고 생활 관리 잘하고 그리고 또 학교 생활 활동 관리 위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철저하게 훈련된 학생이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 있게 하겠지만은 그래도 편집할 때 부담감 느끼고 PDF 만들 때 이거 노력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학원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면서도 이 부분 거에 대해서 도움을 수험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 것은 여러분들 컨설팅 과정에서 전달을 해줄 거고요. 여기서 기본적인 겁니다. 학교생활 보충자료 목록은 총몇 개로 제한한다? 10개로 제한해 있습니다. 즉, 10개 이상은 제출하지 말랍니다. 10가지 항목이다. 저는 활동이 많은데요. 뭐 20개, 30개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보면은 공통 많은 학생들은 좀 묶으세요. 봉사활동도 두세 개를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와 같은 증빙자료로 내고 없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의외로 저는 10개가 뭐예요? 네다섯 개밖에 안 돼요. 하는 학생들은 가능하면 쪼개세요. 그래서 반드시 10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작성을 해야 되기가 좋습니다. 예전에 원서 접수하러 가면은 좀 여러 가지 광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방문 접수를 많이 했는데 최근에는 별로 방문 접수를 대학에서 원치 않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편 접수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서강대는 이 학교생활 보충자료마저도 우편 접수를 안 받아요. 온라인으로 해서 PDF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업로드해라 이거죠.
정성을 들여서 잘 작성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련해가지고서 A4 10페이지 이내로 작성을 하고 PDF 파일이다. 작성 분량 기준 엄수해라. 자, 여기서 결국은 지원자의 학업 및 비교과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 결국은 교과 내신 성적 트랜스크립트 하나만 가지고 안 된다는 게다 나와 있어요. 뭐다? AP 성적, SAT 성적, 교외 수상 실적, 공인 외국어 등을 포함한 교내 활동을 모두 작성할 수 있습니다. 네. 마음껏 실력 펼쳐라 이거죠. 나 이거 보고 뽑겠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은 뭐야? 3년 특례 서류 전형은 서강대 말고 고, 연, 성, 서, 한양대 다 스펙 싸움이에요. 표준 학력 자료, AP, IB, SAT, 토플 다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학에서 뭘부터 봅니까? 교과 내신 성적? 물론 보겠죠. 그렇지만은 일단 이거 먼저 봅니다. SAT 점수 1500점. 좋아. 좀 부족한데 1500점? 그건 대학에 따라서 다르죠. 그럼 GPA 어떻게 되고 이것도 보겠지만은 그 다음에 AP, IB, 토플 다 확인하겠다는 거죠. 네. 토플 성적 제출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기관명, 서류 발급 사실 확인 방법 등을 제시해라.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인터넷 출력본을 제출을 하려고 하는 경우 인터넷 출력을 해서 그것을 다시 스캔 받아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아예 화면 캡처를 해가지고 받는 방법도 있고, 거기에 아이디와 비번을 해가지고 제출하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대학별로 조금씩은 다른 부분이에요. 자주 대학교 입학처와 소통을 할 겁니다. 물론 이제 뭐 학원에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뭐 조금 더 수월할 거예요. 다음, 학교생활 보충자료 작성 내용은 고교 재학 기간 최근 3년 내 활동과 경험으로 작성합니다. 초중학교 재학 기간 중에 활동 경험 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 즉, 3년 특례다 보니까 고등학교 재학 기간, 즉 10에서 10, 11, 12학년. 선생님, 저는 중학교 거 너무 아까운데요, 이거? 제출하고 싶은데요? 제출해도 돼요. 다만 반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믿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9, 10학년 이렇게 같은 활동이 연달아서 이렇게 서티피켓 인증서 받고 있는 학생이 있어요. 그건 당연히 제출해야 되죠. 고등학교 기간 때좀 약한 학생들이 있어요. 중학교 거를 꼭 놓고 싶어요. 같이 어소트먼트 구색으로 같이 넣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10, 11, 12학년 위주로 평가를 한다 하는 부분 거 여러분 이해해 주고요. 그다음 학교생활 기록부 목록은 지원자의 역량을 잘 대표하는 교과 비교과 활동에 대하여 지원자가 판단하는 중요한 순서대로 자유롭게 작성하기 바랍니다. 순서 가지고도 하루 종일 걸린 사례가 많습니다. 도대체 선생님 뭘 위에다 놔야 돼요? 뭘 밑에다 놔야 돼요? 뭐 AP, IB 성적이 저는 별론데 이거 꼭맨 위에다 가야 됩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 학생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에 따라서 일단 우선순위, 프라이어리티를 정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서 순서를 이렇게 잘 구성을 해야 됩니다. 다음, 자소서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내용 중에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 그래서 자소서의 근거 자료로서 뭐다? 중복하여 작성할 수 있다. 즉, 자소서나 생기부에 있다고 해서 학교생활 보충자료로 못 넣냐? 그게 아니죠. 자소서와 생활기록부에 언급되어 있지만은 보다 더 구체적인 자료다. 그러면은 학교생활 보충자료를 통해가지고서 PDF로 만들어가지고 제출할 수 있다 이거죠. 유사한 성격의 경험 및 활동 내용은 한 개의 활동명으로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나치게 활동이 많은 학생들, 예전에 방문 접수할 때막 서류 보따리채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제출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많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핵심적으로 통합할 건 통합해서. 그렇게 해서 10개 이내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보따리가 의미가 없어요. 다 PDF로 해가지고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아홉 번째 특징 보세요. 증빙 자료는 지원자가 작성한 활동 목록의 내용을 설명, 공식 기관 발급 서류, 사진 첨부 등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로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그 포트폴리오의 그와 같은 내용에서는 크게 제약을 안 받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저는 트로피라든지 상패 이 부분 것은 어떻게 제출을 할수 없나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잘 그것을 해상도 좋은 카메라로 찍어서, 그래서 그것을 디지털로 뽑아내가지고 그것을 PDF로 만들면서 거기에 내용 설명도 하고 발급 기관도 써주고, 그렇게 하면은 훌륭한 자료로서 PDF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패라든지 또 디플로마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입체 3D로 돼 있는 거는 카메라로 찍어서 평면으로 만들어서 PDF로 이렇게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증빙이 필요 없는 경우 또는 학생부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의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증빙이 필요 없는 경우랑 학생부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굳이 제출 안 해도 되는데 제출을 해서 보다 더 명확하는 것도 괜찮다. 활동 목록 연번에 따라 증빙 페이지 분량 제한은 없다. 증빙 페이지의 분량 제한은 없는데 여러분들 종류는 총, 전체 해당하는 페이지의 분량 제한은 없는데 증빙 자료 전체의 분량이죠. 전체의 분량은 10페이지 이상을 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좌측 상단에 연번과 활동명 기재하고요. 증빙자료 구성 시 내용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글자 크기는 10포인트로 그렇게 해가지고 작성하여라. 이와 같은 전체적인 작성 요령을 주고 있어요. 학교생활 보충자료 원본 대조 안내 부분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 거 이렇게 보듯이 여러분들 학교생활 보충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서강대는 자세하게 요강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스캔할 때 원본 대조, 제출하는 증빙자료 내용 원본이 필요한 경우 작성된 서류의 페이지별로 원본 대조필을 한 후 스캔하여 제출한다. 그래서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증빙자료에서. 그러면은 그 서류에다가 페이지별로 원본 대조필을 하고 그리고 스캔을 한 다음에 제출해야 된다 하는 부분. 그래서 원본 대조필 스캔 그리고 PDF 완성 이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지원자가 개별적으로 활동한 내용 결과물을 첨부한 경우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및 결과물을 첨부하는 경우에도 원본 대조 확인, 이런 경우에는 원본 대조 확인 불필요하죠.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기재되어 있는 경우 교외기관, 학교 바깥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원본 대조 확인해달라. 원본 대조는 일반적으로 해당 학교에서 확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고로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원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합격하고 나서. 이 부분 것은 별도로 또 안내 드리고요. 반드시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된다. 예전처럼 보따리채, 우편이나 방문 접수 안 받는다. 온라인 제출이다. 온라인 입력하고 목록 온라인 입력하고 증빙자료는 담아다. PDF다. 마감 시 내에 최종 입력한 것을 인정한다. 마지막에 여러분들 제출 잘해야 됩니다. 거의 피 말려요 여러분들 마감 기간 중간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7월 28일까지입니다. 가능하면 한 3일 전 7월 25일까지 정도는 제출을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번 저장한 경우 최종 저장한 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학교생활 보충자료가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부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샘플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총 이 부분이 맨 처음에 목록표입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온라인으로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 제출을 하면 증빙 제출 부분 거에 클릭을 해주면 되고 300자 이내 개조식으로 즉 아웃라이닝 개요식으로 이렇게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거 얘기를 해주고 10개 이내에 10페이지 이내에 PDF로 작성을 한다. 그래서 양식을 여러분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서부터 이제 증빙 자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자료 각 부분 것에 페이지 넣어주고 활동 명칭 정해주고 연번 활동명 1번 무슨 활동 이런 식으로 1번 AP 교과 활동 그렇게 한 다음에 AP 교과에 대해서 칼리지보드에서 받은 성적 요 부분 것을 가지고서 출력본으로 넣어도 되고 그렇게 해서 PDF로 바꾼 것의 첫 번째 서류다라면 그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정말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고 자 제출 서류 부분 거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제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 그렇죠?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입학원서, 서류심사지원서 이건 정교육 과정이고요. 여기서부터죠.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되는 것이 입학원서, 서류심사지원서, 학력조회에 의해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보충자료.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잘 보시고 내가 필요한 온라인 제출 자료 부분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입학원서, 서류심사지원서, 학력조회 동의서, 학력조회 의뢰서, 학력조회 동의서 아니고 학력조회 의뢰서죠. 그리고 자기소개서, 그다음에 학교생활 보충자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5가지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우편으로 제출하는 것이 있어요. 학력조회 동의서는 우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자격 관련 서류들은 다 우편입니다. 물론 이제 성적표라든지 뭐 졸업증명서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두 번째로 이제 온라인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다름 아닌 서강대학교 3년 특례 자기소개서입니다. 네. 그래서 자소서 작성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 도대체 전공 관련성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부터 해가지고서 많은 학생들의 질문을 받는데, 물론 전공이 같으면은 다른 연대나 고대나 뭐 한양대, 중앙대, 뭐 성균관대 넣는 학생들이 사실은 서강대도 넣어요. 그러면은 그 부분 걸잘 활용을 하는데, 특히 이제 서강대만 있는 전공 있죠. 뭐 아트 앤 테크놀로지라든지 지식융합학부에서 있는 그런 전공들은 다른 데 없기 때문에 서강대 과연 아트 앤 텍을 알고서 지원하느냐 이런 부분들 거 여러분들이 점검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자소서가 중요하고, 자소서 부분 것의 양식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소서 관련되는 부분들 거, 이 내용, 이 부분 거 재외국민 특례 전형으로 학업의 기울인 노력, 그 다음에 비교과 활동, 두 가지는 사실은 대교협 공통 문항이고요. 그리고 3번과 4번이 독립 문항이 되는데, 특히 3, 4번 쓰는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해외에서 공부한 경험을 또 성장 과정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지원자의 삶에 미친 영향을 기술하고, 해외에서 어떻게 어떤 문화 체험 또 학습 활동 경험을 한 거, 또 성장 과정에서 어떤 부분 것에 대해서 의미가 깊었는지 이런 내용을 기술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그것이 우리 학생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다음, 지원 전공을 선택한 이유, 지원 동기죠. 그 다음에 학업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작성을 해가야 된다. 서강대 자소서 3특 정말 힘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대학이랑, 물론 서류 100%로 넣는 그런 3년 특례 다른 대학이랑 같이 연결해서 물론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워낙 소수 인원을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은 비로소 제출 서류에 있어서, 중고교 과정 해외이수자 온라인 제출 부분 것의 내용이 끝나는 거고요. 오프라인 제출에서 학력조회 동의서랑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재외국민 관련되는 서류들은 뭐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른 대학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준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서강대 100% 서류 전형 부분 것에 학교생활 보충 자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물론 자기소개서 또한 중요하고요. 학교생활 보충 자료의 우선순위 목록을 어떻게 하느냐 부분이죠. 그래서 연세대의 기타 서류 목록회라든지 고려대의 학교생활 증빙 자료라든지, 각 대학의 명칭은 다르지만 서강대에서의 명칭은 학교생활 보충 자료로 돼 있고, 이것이 핵심이다. 서류를 여러분이 구성하는데 결국은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고, 그것도 PDF로 여러분이 준비를 해줘야 된다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강대 합격을 위해서 리터닝 인포 특례 전문팀, 또 싸이미 영어 특기자 전문팀에서 꾸준히 해왔던 그와 같은 노력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서강대 재외국민 3년 특례 서류 100% 전형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